반갑습니다. 메인 드러머 서담입니다. 오늘 할 거는요, 드럼 필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금 욕심을 내고 싶다. 드럼 필인 더 잘하고 싶다. 드럼 필인을 더 멋있게, 좀 화려하게 연주하고 싶다라고 조금 이제 중급자 이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펠 찹스 같은 그런 스타일의 흑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드럼 리듬을 제가 차용해가지고 오늘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들 보시고 요거를 적용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파라디들이랑 컨비네이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패턴은요. 알레랄랄레랄레, 우리 파라디들. 알레랄랄랄랄레. 이거랑요. 알렐레킥. 요거 두 개를 조합하는 건데요. 파라디들과 알렐레킥 컴비네이션을 조합하는 필인입니다. 알렐랄랄렐랄렐렐 알렐레킥 알렐레킥 알렐랄 둘셋넷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알렐랄랄랄랄레 여기에 액센트를 집어넣을 건데요. 첫 번째 R, 그다음에 LR, 알렐랄랄랄랄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또 한번 방금 전에 했던 거 패턴이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네어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메트롬 틀고 연습을 해보시고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템포를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메트롬 틀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탐탐으로 응용해 볼 건데요. 이제 탐탐으로 응용하면서부터 화려한 사운드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들이 아, 이게 이렇게 돼 사운드가 변해 가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탐 스네어 스네어랑 탐탐 알렐랄랄랄랄레 그 다음에 알렐레킥. 오케이, 그러면 또 미드탐을 할 수도 있겠죠? 선순서 똑같아요. 플로우탐을 해도 되고요. 왼손 액센트는 스네어 치고 오른손 액센트는 플로우탐을 탐탐을 치는 거였죠.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는 위치를 바꿔보는 계속 필인을 응용할 건데요. 똑같은 패턴을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자, 알레랄랄랄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플로어랑 이렇게 하면 둠 뚜둠 둠 뚜둠 이렇게 느낌이 나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됐죠? 또 어떻게 응용해 볼까요? 이제는 더 이렇게 알렐레킥을 이렇게도 칠 수도 있겠죠. 꼭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L을 또 RLL, L을 두 번을 탐탐 쳐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응용했죠. 그 다음에 알렐레킥 알렐레킥 알렐랄랄랄랄 플로트함이랑 미들탐을 섞어서 연주했죠. 어떻게 치던지 또 어떻게 해볼까요? 정말 많죠? 하이에스 쳤어요? 이것도 알렐랄라 엘랄랄랄 똑같은 스티킹 패턴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들리는데 사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건데.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네어나 패드 위에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탐으로 응용해보는 것까지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피리는 만들어봐야지 이게 자기게 되거든요. 이걸 맹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무조건 카피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인이 편한 대로 꼭 바꿔보셔야지 이게 나중에 자기 게 되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볼게요. 안녕!